최근 주말밤을 뜨겁게 달군 빠지면 답도 없다는 아찔하고 기적같은 사랑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눈물의 여왕 다들 보셨나요? 원래도 예뻤는데 레전드를 또 갱신한 김지연님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예뻐진 이유 3가지 바로 시작합니다. 김지연님은 작은 얼굴, 청순한 듯 화려한 이목구비가 특징입니다. 상큼 발랄거리 여왕님이 되었다, 밤낮을 안 가리는 빛나는 외모다 등 반응이 많았습니다. 얼굴형에 어울리는 헤어스타일링은 중요합니다. 김지연님은 작은 얼굴에 비해 얼굴 여백이 많이 보이는 편입니다. 또한 얼굴형이 매우 예쁜데 왼쪽 이미지는 얼굴 여백이 강조되어 보이고 아름다운 이목구비가 묻혀 보입니다. 풍성한 머리숱은 고급스러움의 상징인 거 아시죠? 흰색 동그라미를 볼게요. 먼저 오른쪽 이미지는 두상 위쪽 뿌리 볼륨이 확 살아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피에 딱 붙어버린 머리가 아닌 볼륨이 생겼습니다. 이때 뿌리 볼륨으로 인해 얼굴 외곽이 훨씬 부드러워 보이고 갸름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가르마가 깔끔합니다. 왼쪽 이미지는 머리숱이 적어 보이고 두피가 훤히 보이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왼쪽에 비해 가르마가 깔끔하고 머리숱도 풍성해 보입니다. 이로써 풍성한 헤어스타일 연출로 이목구비가 또렷해 보이면서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한층 올라갔습니다. 김지연님의 얼굴형과 같은 경우 납작한 뿌리 볼륨은 얼굴 굴곡이 드러나 보이고 하안부가 무거워 보일 수 있습니다. 얼굴 여백에서 특히 관자놀이와 헤어라인이 넓은 편인데요. 관자놀이가 넓은 얼굴일 경우 얼굴이 아무리 작아도 조명에 따라 쉽게 얼굴이 커 보일 수 있습니다. 흰색 화살표를 볼게요. 옆머리의 방향이 바깥쪽 시커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마가 넓어 보이고 얼굴 여백이 강조됩니다. 그런데 오른쪽 이미지를 보면 옆머리가 이마부터 관자놀이까지 안쪽 시컬로 얼굴을 과감하게 커버해 관자놀이 여백을 보완해주어 얼굴 라인이 왼쪽보다 훨씬 샤프해 보이며 우아한 분위기까지 연출됩니다. 마지막으로 눈썹입니다. 로하우스에서는 눈썹의 중요성은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눈썹은 얼굴에서 지붕의 역할을 하며 이미지의 분위기를 크게 결정합니다. 왼쪽 눈썹을 볼게요. 눈썹 밑단이 일직선으로 투박하고 눈썹사는 각지고 뒤로 갈수록 두툼해지는 일명 각진 눈썹입니다. 이 눈썹은 남성분들이 많이 하는 눈썹으로 전체적으로 얼굴 하안부가 무거워 보이면서 듬직해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컬러도 진하죠. 반면에 현재는 세미하층 눈썹으로 눈썹 밑단이 곡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컬러도 전보다 연해지고 뒤로 갈수록 얇아지는 샤프한 눈썹 라인이 완성됩니다. 눈썹 라인의 변화로 사각턱 라인까지 날렵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타일링에 따라 상큼하고 귀여워질 수도, 고급스럽고 단아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얼굴 골격이 드러나 커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에 맞는 스타일 컨설팅을 통해 가장 쉽고 빠르게 예뻐지세요. 상세 내용은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나의 해방일지에서는 수수한 이미지를, 눈물의 여왕에서는 재벌의 화려한 의상과 어울리는 단아하면서 고급스러운 매력이 확 살아나는 스타일링이 눈에 들어옵니다. 2부에서도 또 다른 고급미를 보여주시길 기대해봅니다. 얼굴형에 어울리는 헤어스타일과 눈썹은 중요합니다. 스타일링에 따라 분위기는 바꿀 수 있습니다. 사각턱이 있거나 얼굴 하안부가 무거울 경우 눈썹 밑단이 샤프해지면 얼굴 라인이 전체적으로 날렵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도 더 나은 하루를 위해 뷰티 솔루션을 제공하는 로하우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